자, 3월의 첫 거래일. 오늘 코스피는 304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 좀 무난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내일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메리츠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이태진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처진 변동성 속에서도 소비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한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큰 폭의 소비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초중고 성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온라인과 학원 강의를 병행하고 자체 제작한 출판물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고등교육이 66%, 초중교육이 22%, 성인이 12%로 고등학생 사업 비중이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여행, 숙박, 항공 그리고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일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동사는 15년 이후에 매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년은 매출이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50% 큰 폭의 감소로 힘든 한 해를 보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저효과가 올해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등 부분의 오프라인 정상화 효과만으로도 전년 대비 21% 매출이 성장된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 부분도 상위 업체의 가점화로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컨센서스 추정 상향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등 산업 부분 외에도 전 사업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18년도에 출시한 초등교육 LEI라는 강의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폭의 매출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연간 5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약학대학의 개편으로 인한 편입시장의 성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일반인 사업 부분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현금으로 연간 3% 수준을 배당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마지막 모멘텀은 21년도 대입 전형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말 교육부는 서울의 16개 대학 지정에서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계속해서 정시 비중이 감소되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증가할 예정도 전반 상황이 밝다는 점인데요. 또한 올해는 문이과 통합해서 시험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EBS 연계 출제율도 기존의 7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특히 메가스터디는 이과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런 이과와 문과의 통폐합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교육산업은 성장이 약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퍼가 7배 수준이고 현금 흐름에 따른 배당도 꾸준하게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플랫폼에 대한 업체 M&A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동사가 교육 플랫폼으로서 1위 업체로서 저평가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수 가격은 5만 2천 원 부근에 매수를 제안드리고 목표 가격은 5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